스트랩형 바디 기타를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 20만원대에서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 가성비 좋은 범용성 기타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 기타의 K자도 모르지만 이것저것 알아보기는 귀찮고 어느정도 검증이 된 악기를 사고 싶으신 분들, 일단 요거 후보에 넣어두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세준입니다. 메르바살라말로. 오늘 영상은 제목 보셨겠지만 박길이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해요. 제가 지금까지 통기타만 리뷰를 했는데 오늘 영상은 최초로 일렉트릭 기타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요겁니다. 입문 그 자체 일렉기타입니다. 정말 유명한 국내 브랜드고요. 일렉기타 입문하시려는 분들 한 번쯤 이 모델명은 무조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 기타는 바로 요 기타입니다. 콜트사의 G250이라는 기타인데요. 저는 입문 그 자체 일렉기타라는 명칭을 붙였는데, 제가 왜 이렇게 붙였는지 말씀을 좀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기타 입문할 때 인터넷에 일렉기타 뭐 입문용 기타 추천 뭐 이런 거 많이 검색을 합니다. 뭐 지식인 같은 거에도 검색을 많이 하는데 이 콜트사의 G250 정말 빠짐없이 나옵니다. 저도요, 기타 치기 전에 검색하고 막 지식인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 G250은 꼬여 있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이 기타를 리뷰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악기가 판매되고 있고, 일렉기타 리뷰하자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콜트 G250 너무 든든한 겁니다. 저도 아직 연주 제대로 못해보고 소리도 잘 못 들어봤지만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늘 그래왔듯 스펙부터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트 G250 일렉기타 뮤지션 마켓 사이트에선 현재 299,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과 설명란을 확인해보시면요, 이 악기를 할인받으실 수 있는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요, 꼭 구매하실 땐 여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할인가도 꼭 확인해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베스트셀러라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베이스 우드바디, 그리고 메이플렉 자토바 핑거보드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픽업은 싱싱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따가 제가 한번 다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톤노브에 푸시풀 기능이 있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것도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브릿지랑 여기 맥이랑 바디 결합되어 있는 부분 나와 있고요. 이 악기는 총 4가지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골드 메탈릭이 라는 색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뭐 실버, 그리고 뭐 토바코, 그리고 블랙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 이렇게 표로 스펙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기를 구매하시면 이렇게 8가지 사은품을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체크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스펙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다는 거 두 가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먼저 픽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글 험버커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여기는 뭔가 이렇게 하나만 있어요. 그쵸? 여기도 하나만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를 험버커 픽업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하나씩 있는 걸 싱글 픽업이라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정말 환장하는 단어 뭐겠습니까? 가성비. 가성비죠. 일렉기타 이런 기타의 가성비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범용성을 정말 중요시합니다. 이렇게 싱싱험 이런 식으로 있는 기타들은요, 정말 다양한 장르에 다 묻어나가지고 중고거래 사이트 가보시면은 똑같은 기타 모델이더라도 픽업 사양이 싱싱싱이냐 혹은 싱싱험이냐에 따라서 거래 양이 완전 다릅니다. 다들 싱싱험을 많이 찾아요. 그래서 싱싱험이라서 여러분들 입문하실 때 아, 나 이거 사가지고 이 장르 못해, 저거 사가지고 저 장르 못해, 이런 일은 절대 없다라는 거죠. 좀 터무니없는 경우긴 하지만, 자, 요거는 이제 픽업 셀렉터라고 하는 건데요. 자동차로 치면 기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로 올리시면요, 여기 넥 쪽에 있는 픽업, 이 싱글 픽업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 상태에서 하나만 쭉 내려요. 그러면 2단이 되겠죠? 2단에서는요, 이 넥 픽업과 미드 픽업 이 두 개를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이따가 소리 들려드릴 거예요. 여기서 하나만 또 내리시면은 이번에는 여기 미드 픽업 중간 거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를 또 내리면요, 중간 픽업과 여기 험버커 픽업을 동시에 사용하시는 거고요. 다 내리시면은 이제 이 브릿지 픽업만 사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얘네 두 개 노브는요, 볼륨 톤 노브입니다. 그래서 이 톤은요, 원래 이렇게 돌려서 톤을 좀 이렇게 만져주는 노브인데요, 얘가 요런 게 가능해요. 똑딱똑딱
탁탁탁 소리 들리죠? 아까 말씀드린 풀 푸시 얘네들을 사용하면요 이 험버커 픽업을요 이 싱글 픽업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기는 싱싱엄 악기지만요 싱싱싱 악기를 간접적으로나마 연주할 수 있다 요겁니다. 이따가 소리 들려드릴 때 요것도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말씀드렸지만 볼륨 노브입니다. 요걸로 볼륨 조절하는 겁니다. 역시나 녹음된 소리를 들려드릴 건데 이 현장에서 마이크 수음이긴 하지만 이 픽업들 사용하는 거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타 앰프를 사용하는 건데요 들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앰프 연결을 완료했고요 지금 들리는 소리는요 이 그냥 카메라 마이크로 들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픽업들을 사용하는 거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제가 지금 듣는 소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이런 부분이니까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클린톤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그냥 제일 깔끔한 소리입니다. 픽업은요 제일 위로 올렸으니까 여기 맥 픽업만 사용한 소리입니다. 들어보실게요. 자, 이제 픽업을 하나 내려가지고 맥 픽업과 그리고 미드 픽업을 사용한 소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뭔가 소리가 조금 뭔가 약간 떴어요. 약간 그런 느낌은 저는 들어요. 이번에는 미드 픽업입니다. 여기 가운데 것만 사용하는 겁니다. 한 칸 더 돌리면 되겠죠? 들어보시면 아까 우리 저희 넥 픽업만 사용한 거에 비해 조금 더 날카로워진 느낌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미드 픽업과 브릿지 픽업을 사용한 떴다고 표현했는데 얘는 좀 더 날카로워지면서 좀 더 뜬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마지막 여기 험버커 픽업만 사용한 겁니다. 들어보시면 방금 제가 좀 작게 쳤는데 확실히 출력부터가 달라요. 이게 두 개 다 보니까 출력이 더 셉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살살 쳤는데 여러분들 뭐 마이크 소리에 좀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죠? 이제 톤 노브를요 뽑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험버커 픽업이 이게 똑같이 싱싱싱이 된 겁니다. 그쵸? 그럼 소리가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변해요. 아까 맥 픽업과 미드 픽업 샀을 때랑 소리가 좀 비슷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톤 노브로 싱싱싱 악기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요런 사운드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제는 일렉 기타의 꽃 아니겠습니까? 드라이브. 여러분들 아는 쫑쫑쫑쫑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 보실게요. 이런 싱싱험 악기는요. 브릿지 픽업으로 뒀을 때 좀 더 빛을 발합니다. 바로 드라이브 톤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제 연주 영상에서도 많이 나왔던 이런 드라이브 톤이죠. 자, 이번에는 이 픽업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싱크홀로 변한다 그랬죠? 빼고 있을 때 들어보시면 약간 뭐라 그러지? 약간 입자의 차이가 있달까요? 얘는 뭔가 좀 더 자글자글했다면 얘는 살짝 온순해진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앰프 하나도 만지지 않고 이번에 픽업을 맨 위로 올려볼게요. 그러면 이 이제 넥 픽업으로 이 드라이브 톤을 하는 거죠. 들어보실게요. 이 드라이브 톤을 약간 이 넥 픽업으로 사용하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멍청해지는 느낌? 뭔가 우와가 아니라 우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렉 기타 이런 쫑쫑쫑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브릿지 픽업으로 두시고 사용하실 겁니다. 사운드는 이런 느낌입니다. 아직 사운드 샘플을 들려드리기 위해 녹음은 안 한 상태인데요 진짜 제대로 빨리 녹음해서 들려드려보고 싶습니다. 바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플 다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어떠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 영상 찍기 전에 아 일렉 기타 소리 별로면 어떡하지 너무 티 날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씨 기타 소리 좋은데? 야 진짜 괜찮네. 제가 좀 욕심을 내서 아 개인적으로는 이 악기를 한번 저 밴드 활동할 때 밴드 합주할 때 한번 사용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안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이 악기를 모시고 있는 킥백 간단하게 소개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킥백은 바로 요건데요. 제가 이 악기를 대어봤을 때 이 악기가 포장되어 있는 박스가 생각보다 작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미니 기타 말았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보니까 이 킥백이 상당히 슬림하게 나왔어요. 쓸데없이 크지 않고 정말 딱 그냥 기타 딱 그냥 포근하게 잡아줄 수 있는 그 정도 크기로 나왔더라고요. 이제 킥백을 볼 때 이 내부가 얼마나 튼튼한지 보시잖아요. 이 쿠션감이 정말 좋고요. 그리고 우리 어깨에 달리는 이 끈도 정말 탄탄해가지고 어깨가 아프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방은 슬림해도 여기 수납 공간은 또 충분히 있으니까요. 정말 무난하게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빅백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소개시켜드릴 거는 전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스트라토캐스터 스트랩형 바디 기타를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 20만원대에서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 내가 나중에 어떤 장르의 악기를 사용할지 모르지만 가성비 좋은 범용성 기타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 기타의 K자도 모르지만 이것저것 알아보기는 귀찮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악기를 사고 싶으신 분들 일단 요거 후보에 넣어두세요. 관심 없더라도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악기 어떤 스펙인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콜트 G250 뭐 사운드 샘플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요 다른 더 훌륭한 분들이 이 소리 들려주신 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 한번 더 들어보시고 이 악기 구매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링크에 들어가서 구매하셔야 할인가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일렉 기타 리뷰는 처음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말 걱정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 개나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가성비 좋은 기타 많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일렉 기타 종종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좀 아 저 이 악기 사운드 들어보고 싶어요. 이 악기 좀 좋은 것 같아요 하시는 것들이 있으면요. 댓글에 한번 써주시면은요. 제가 악기 선별할 때 정말 많이 참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세준 기타 리뷰 영상 박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꼭 이 악기가 아니어도 좋으니까요. 기타 입문 관련된 거 질문 줘도 좋으니까요.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 봐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러셔서